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example 2 들어가겠습니다. 자, the kind of creativity. 자, 어떤 종류의 creativity가 주어네요. 창의력. 자, 창의력인데, 자, that left brain can, 조동사 동사원형. 왼쪽 두뇌가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란 것은, 자, 창의력 셀 수 없다고 보죠. 단수. 자, 그 다음, much more 썼네요. 우리 비교급 강조일 때, much, even, 혹은 still, 혹은 far, 혹은 a lot까지. 자, 요런 거에 들어가면 우리가 뜻이 훨씬에 들어가시죠. 자, 훨씬 더 비교급 more. 자, limited 수동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limited 하면 수동으로 제한되어져 있다. 자, than 누구보다? right brain, 오른쪽 두뇌보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지시대명사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지시대명사에 우리가 좌뇌인지 혹은 우뇌인지 요거를 줄거 놓고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이선 left brain이에요. 자, 왼쪽 두뇌는 제한되어져 있는데 to the boundaries, 경계선. 자, 그래서 logic, 논리. 자, 그 다음에 reason, 이유가 아니고 추론 혹은 자, expected, 과거분사로 썼죠. 자, 그러면 기대되어지는 예측된 구조 상에 제한되어져 있어요. The steps는 앞에 나왔던 1번, 2번, 3번이에요. 자, 이러한 1번, 2번, 3번의 step 단계들은 자, 매우 잘 defined 되어져 있어요. 자, defined는 여기서는 정의 내리다 뜻보다는 한정 되어져 있다. 다음 땡땡 동격이죠. 자, step 4가 자, follows 따르는데 step 3번을 따르고 자, 그 다음 which follows는 위치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step 3번은 3인칭 다수 처리였죠. 따르는데 step 2번을 따라요. 자, and so on은 기타 등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to the left brain은 삽입절이죠. 누구에게죠? 자, 그러면 왼쪽 두뇌에게 자, 너는 have to 동사원형 너는 have to 의무를 나타내고 얘는 동사원형에 가져야 된다. 자, a beginning 시작을 middle 너는 시작을 가져야 되고 1번 저 미들 중간이 가져야 되고 그다음 기타 등등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자, no drawing outside line. 자, 드로잉 그리는데 outside line. 자, 선을 넘어가서 그리거나 이거 아주 결벽증 같은 거죠. 넘어서면 안 되고 leaping over the fence. 자, leaping over 자 건너뛰다. 펜스를 건너뛰는 거. 펜스란 말은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여기서 그러니까 되게 고지식 하는 거죠. 고지식. 자, 그 다음도 로지컬 이성적 혹은 이성적이죠.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으로 할까요? 로직이니까 논리적 혹은 리니어라면은 직선적. 저긴 자 왼쪽 두뇌는 자 주어예요. 자 렉스는 3인칭 단수 처리였죠. 자 여기서 렉스를 빈칸을 기하고 뭐 어바운던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의하시고 자 부족한데 매직이 자 그다음 불확실성 uncertainty 마법과 불확실성 그리고 wonder 놀라움 인데 어부 뭐에 pure creativity에 자면 creativity도 지금 대조되는 거니까 빈칸을 기낼 수 있죠. 순수 창작 고지식한 사람들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저 보면은 자 그러나 자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자 working in tandem with the inspiration and synthesis of the right brain. 자 여기서는 분사구조로 썼네요. 그래서 어법 주의하시고 working ing 썼어요. 자 왜냐면은 자 컴마 뒤에 나오는 주어와의 관계를 볼게요. 지가 누가 일하면서 주어는 여기서 사실상 left brain이죠. 자 왼쪽 두뇌가 일을 하면서 자 in tandem은 협력 이게 발음이 H협 이런 게 잘 안 들어가요. 협력하여 자 with inspiration은 영감 창의력에서 나오는 영감을 말하고 자 synthesis는 종합 종합이라고 하면 왜 이상하니까 조합이라고 할게요. 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inspiration에 1번 명사 썼고요. 자 그 다음 자, 신데시스 2번 명사 썼어요. 오른쪽 두뇌와의 조합과 그리고 영감의 협력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왼쪽 두뇌는 제공해줘요. 자, stability, 안전성
그 다음 structure 구조 혹은 형태 그리고 critical view 비판적 시야를 제공해줘요. 자, necessary for는 필요한 일이죠. For creative work 창의적인 일을 위해 필요한. 그래서 한계점을 극복한다는 거죠. 오른쪽 두뇌가 이래서. 자, left brain은 오른쪽 두뇌는 can 또 조동사 동사 원형이네요. 자, aid가 동사 원형 썼습니다. 도와줄 수가 있다. 자, 오른쪽 두뇌를 요번에는 또 상호 협력이죠. 요번에 또 왼쪽 두뇌가 오른쪽 두뇌에게 주는데 자, in 전치사 뒤에 명사 setting up a good environment set up 만들어주다 세워주다죠. 만들어주는데 good environment를 좋은 자, 좋은 environment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for creative acts 그러면 창의적인 행동인데 of wondrous는 놀라운 자 import는 여기서 import 그냥 명사로 중요성 자 놀라운 중요성인 창조적인 활동의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다? 왼쪽 두뇌다. 그러니까 상호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뇌가 두 개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개도 제대로 못 쓰죠 우리.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왼쪽 두뇌 생긴 거 보세요. 딱 진짜 고지식하게 깝깝하죠. 오른쪽 두뇌 너무 나대죠. 이거 두 개가 상호 에이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에이드 이치 어들 돼야 되는데 서로서로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두 개를 같이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 소재를 PK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네의 특징.